법정 소유기 서규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예. 서규호 변호사는 지금 막 뛰어오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뛰어오고 계신답니다. 네. 뛰어올 동안 혼자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예.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도화선이 됐죠. 한보 사태. 이 한보 사태 이후로 해외 도피했던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이 21년 만에 압송이 됐습니다. 그동안 에콰도르에서 생활했다고요? 네네. 이 정한성은 씨가, 에콰도르에서 생활했던 거, 생활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한국이 범죄인도 협약 조약을 맺자 다시 범죄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예.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에콰도르로 신분세탁을 통해서 이주해서 예.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권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도망친 건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아마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분을 속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태수 씨도 고려인으로 콘스탄틴 치카이로 신분세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위조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신분을 위조해서 살다가 우리 정부하고 카자흐스탄이 범죄인 인도 추구협정 맺자 큰일 났다. 잡히면은 한국으로 추방되는구나 해서 네. 급하게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에콰도르로 네.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네네. 같이 넘어간 거네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이죠. 정한근 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 내가 임종을 지켰다. 라고 했는데 사망 그 나이는 많습니다만 과연 사망한 게 맞느냐 이것을 네. 뭐 검찰이 진술만 듣고 아 그래 사망했구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네.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정태수 씨가 그렇지 않아도 유골함을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갖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 이미 그 태워진 유골함 유골로는 그 DNA 검사가 그런 게 할 수가 없어서 예. 정태수 씨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골함을 들고 다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젠가는 잡힐 경우를 대비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키르기스스탄에서 여권을 위조해서 살고 있었을 정도로 예. 소위 말하는 위조의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망 진단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위조 가능하지 않을까. 믿기 어렵다. 네. 제3자의 사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노숙자 같은 사람을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2의 조이팔처럼 믿기 어렵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조작이죠. 위조라기보다는. 네. 예, 예. 뛰어오시느라고 아주 호흡이 가쁘신 것 같은데 조금 좀 쉬고 계세요. 네. 예. 예, 그 마지막 생일 파티 장면도 한 언론으로부터 공개가 됐던데 에콰도르에서는 정 회장을 간병했던 간병인이 간병비도 받지 못했다고. 네. 이 영상에서 공개가 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한근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잠시 해외에 갔다 와서 밀린 간병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간병비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점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간병비를 못 받았다는 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간병비를 못 받은 채로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병비를 못 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받았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게 사망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입증하려고 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이 수배 중인 아버지와 아들이 신분을 위조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위조된 신분으로 사업을 벌였었거든요. 네. 이거는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드러난 조력자로는 그 정한근 씨 고등학교 친구 유모 씨 이름도 빌려주고 그 유모 씨가 그 정한근 씨한테 이름을 빌려주면서 자기는 또 개명을 했다고 해요. 그 조력자는 이미 뭐 범인 도피죄로 지금 검찰이 지금 조사 중인데 그 알려지지 않은 다른 조력자가 있지 네, 않을까.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숨겨놓은 재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뭐 한 10억 단위 정도 되는 자산가라면 누가 옆에서 뭐 도와줄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100억 이상의 뭐 500억 이상 그런 자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예. 돈 받고.
한보그룹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 한보 사태가 건국 이래 최대 금융 비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네.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그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정태수 씨가 52세에 매우 나이가 많을 때 세무 공무원을 그만두고 뭐 역술인의 말을 듣고 뭐 흙이 있는 사업을 하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한보 주택을 설립해서 아주 유명한 음마 아파트를 예. 20일 만에 모두 완판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한보 철강까지 세우면서 재계 서열 14위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이 정태수 씨의 사업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엄청난 로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와 뇌물을 통해서 받은 부당 이득이 부당 대출이 당시 돈으로 지금 돈이 아닙니다. 당시 돈으로 5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 당시에 로비를 받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소환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실형까지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뭐 돈을 받아서 이제 뭐 쇠고랑을 쳤던 일도 있었죠. 예. 네. 정경유착의 표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돈도 없으면서 은행으로부터 많이 빌리고 네. 그렇게 빌렸으니까 다시 뇌물을 은행 원인과 또 정부 공무원한테 먹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태수 씨가 또 특이하게 그 점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역술가 얘기도 많이 듣고 모든 사업을 역술가 말을 믿고 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큰 재계 서열 14위가 되는 큰 회사를 역술가 말을 믿고 운영했다니까. 참. 그치만 성공 비결은 로비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요. 안타깝네요. 네. 예. 네. 어쨌든 이 한보 사태가 IMF의 서막이었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IMF로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태수란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게, 2002년에 재판 받으면서 도망간 거죠, 해외로? 정태수 씨는 재판을 받아서 이제 확정 판결, 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병보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예. 2002년도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2005년도에 다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2007년도에 다시 징역 3년으로 선고를 받으니까 다시 또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일본에 가서 잠시 약을 구해오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정태수 씨가 휠체어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되게 눈에 선한데요. 예. 그때부터 이렇게 소위 이렇게 돈 있는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꼭 그 재판 받을 때 되면은 휠체어에 타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아픈 척하고 이렇게 한 경우 많았군요. 휠체어 얘기해 패션이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병보석 해줬다는 게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2002년도 당시에 그 판사가 누군지. 예, 예. 예.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이 부자들이 세금을 체납한 금액이 3,600억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거는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김우중법이라고 범죄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되게 이름 복잡한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전두환 추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정태수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정태수 재산으로 밝혀지면 소위 말한 차명 재산으로 밝혀지면은 그런 것도 추징할 수 있다. 이런 법이 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내면 추징은 가능한데 이제 본인이 지금 사망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해놨을 리가 없고 제3자 명의로 해놨을 때 이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은닉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선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게 급선무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정한근 씨 아들인 정한근 씨 체납액도 253억 원인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네. 뭐 정한근이란 이름으로 하지 않았겠죠. 네. 에콰도르에서 유전 사업을 했다고 해요. 유전 사업.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에콰도르에서 유전 사업을 해서 큰 수익을 벌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재산을 찾아서 네. 압류를 하든가 하고 난 뒤에 네. 갖고 오는 방법. 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두 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002년 대선판을 흔들었던 네. 병품 사건. 네. 김대엽 씨가 누군지 잠깐
네네. 병역 브로커였죠? 네네네. 김대엽 씨가 2002년도 대선에서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다. 그래서 부표라든지 이런 게 다 가짜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고의로 이제 뭐 파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뭐 한두 달 지켜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내가 뭐 청와대 앞에서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센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는 뭐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죠. 무고죄라든지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뭐 검찰 사칭, 수사관 사칭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1년 1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사건으로 다시 이제 필리핀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예, 사기 사건인데요. 그걸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렇게 뭐 몸이 아프다 이런 이유로 계속 출석을 안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해외로 출국해 버렸죠. 그러니까, 예, 출국 금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또 검찰이 출국 금지를 안 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아까 뭐 정태수, 정한근 이런 사람도 다 출국 금지를 안 해놔서 다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그때는 정태수 씨는 이미 재판 확정받아서 병보석 중이었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에 약을 구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암 치료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잠시 집행 정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법원 검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순진하신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어떻게 믿냐고요. 예, 예. 자, 그리고 필리핀 한 호텔에서 체포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예, 송환됐는데, 국내로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그냥 재판 받는 거죠, 여기서. 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네,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 상태, 그러니까 요건이 만료돼 가지고 불법 체류 상태다 보니까 추방 절차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인도 절차,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도 걸리고 좀 절차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추방 절차이기 때문에 좀 쉽게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고발권을 수사하는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외압입니까? 네네. 국회 행안위원회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이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 뭐 향후 계획, 고소고발 진행, 뭐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고소고발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당했고. 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수사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네. 이걸 요구하는 거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리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직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나쁜 그 행동인데,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공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재판과 관련, 자기 수사와 관련된 거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국회법에 딱히 그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조항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국회법에서 뭐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뭐 상임위에서의 질의할 때 이런 내용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뭐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사적인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것을 자료 제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수사 자료를 내가 미리 보겠다. 경찰 수사 받기 전에. 네. 이건 누가 봐도 좀. 그러면서 인터뷰를 또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였고 뭐 외압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녹색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다라고 사적인 얘기를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궁금해서 했다. 스스로 자백을, 네, 하는군요. 네. 아, 납득하기 어렵네요. 자, 경찰은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이 어렵다라고 그냥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은 압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뭐 안 주겠다고 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4년간 국회에 있어 보니까 안 주겠다고 하게 되면은 국회 보좌관들이 엄청 또 복가되고 또 뭐 국회 회의장에서도 뭐 그런 뭐 발언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좀 귀찮거든요. 사실, 예, 피감기관, 예, 쪽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지금 이채익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라. 그 내용이 외부에 밝혀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한테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런 뭐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또 이제 이게 네. 들통나니까 이제 경찰 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갑질 중에 갑질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누가 이거를 외부에 공개했냐 이러면서 경찰 내가 너한테 막 경찰청에 조용히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렸을까? 그러면서 누가 알렸냐고 지금 그걸 밝혀라고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이런 갑질하는 국회의원들 뽑으면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 네. 이채익 의원입니다. 네. 네. 이게 일반인이 만일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혀 피의자가 어딜 감히 그런 예. 네. 예, 그렇죠. 참. 경찰이 아예 무시를 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면 궁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저는 보여줘요. 갑자기 자기감이 드는데 우리 변호사들은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수사 자료 제출을 해달라. 그러면 경찰 쪽이나 검찰에서는 수사의 보안상 당연히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지 않아요? 예. 네. 이렇게 보면 너무 황당하게 그리고 황당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쵸. 그런 답변을 했어야 예. 되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자, 이건 어떤가요? 그 경찰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도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지금 최대한 자기들이 활용하는 건데요. 일반인의 경우는 이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한 뭐 서너 번 거부하면은 출석 불응했다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든요. 체포.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또 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동의안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방탄 국회 열어가지고 뭐 하니까 또 이게 한두 명이 걸린 게 아니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다 방탄 국회를 열 거란 말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강제로 체포하기도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다시 국회가 열릴 거예요. 네. 원 포인트로 열리겠네요. 네. 방탄 국회를 위해서. 아니 회기 중이래야 또 계속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예.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관련된 경찰 수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지금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고 할 텐데 이 자한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질질 끌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 좀 빨리빨리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신준 변호사. 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거는 잘못이 있으면은 엄밀하게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엄격하게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좀 검찰로 넘어갈 테고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뭐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이게 기소될지 안 될지도 좀 불분명한 겁니다. 예. 설령 기소된다 해도 기소된 것만으로는 그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총선 출마는 가능하거든요. 예.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총선에 이슈가 돼가지고 낙선될 가능성은 많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4명 경찰이 최근에 통보한 그 의원들은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다 TV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네. 이게 감금했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를 못하게 했다. 네. 아마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4명을 먼저 소환 통보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제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총선에서 뭐 법적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것보다 이 지금 의원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지역구. 예. 지역구에서는 이름을 기억해서 이런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총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대상자들은 공천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 받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 동영상을 그냥 계속 선거 내내 틀어주면은 네. 그 자체로 낙선될 가능성도 많은 예.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개인적 의견이었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